배고프니까 바로 레스토랑으로. 패밀리 그거 회원 그거 있으면 할인 받을 수 있어. 스웨덴 급식이네. 근데 약간 뭔가 보급적. 부자 된 기분. 이제 여기서 와멘빵을 찍어 먹는 게 꿀팁입니다. 꾸덕꾸덕한데 그래도? 미트볼 이렇게 한 몇 개 정도 나왔어. 나 콩도 좋아. 한번 더 가자. 오. 옳지 이거지. 오케이. 돼지볼이 엄청 부드럽고 로제 파스타는 고급진 급식 맛 같거든요. 맛있는 거 완전 부드럽다. 고기 같아 진짜. 근데 미트볼에 찜 조합이 좀 특이한 거 같아. 어, 근데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아. 취향껏 뿌려주실 거예요? 우와 크다. 손바닥만 해. 냄새도 맛있어. 소스가 맛있어. 아까 산 바게트에 연어 올려 먹기 진짜 꿀팁이다. 약간 좀 400 그 잘 구워진 바리스타? 되게 부드러워. 그냥 머스터드가 아닌가 봐. 약간 고추 같은 게 있는데? 아 할라피뇨 이런 건가? 코리안 패치된 이케아 음식이에요. 김치볶음밥 원래 코리아 거 아니에요? 응. 맛있는데? 고기 맛이 좀 나. 김밥집에서 먹는 김치볶음밥 맛이랑 좀 비슷해. 약간 분식집 맛? 옛날에 닭다리만 팔았는데 좀 작아져서 아쉬워. 민궁이네요. 그 말이 맞나? 요만한 사이즈입니다. 진짜 맛있다. 약간 핫 크리스피에요. 핫 크리스피. 오, 이거 초코야. 부드러운데? 밑에? 쉬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초코가 너무 달아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요. 초코칩. 심뽕심한 스타일. 인당 4개. 아, 인당 1개. 소세지가 그냥 막 두꺼운 편은 아닌데 엄청 뽀드득 이런 식감이 나요. 맛있어. 아이스크림이 확실히 두꺼운 편.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이다. 오닝빵 우파 맛이 올라갔잖아. 근데 이게 소프트가 좋아할까? 아까 먹은 거 이걸로 그대로 집에서 만들어 볼게. 저거 봐, 저 스타 되고 싶어서 난리 났잖아.